안녕하세요, 박공입니다. 안녕하세요, 고아치입니다. 아, 자 그리고 안녕. 계속 2군에 있군요. 오늘 아침부터 왜 그래? 그냥 해봤어요. 뭔 일 있어? 아니 좀 뭐 이렇게 자격지가 소속거리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.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또 국민들의 선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? 아, 그렇습니다. 네. 우리 저 고아침 씨는 투표를 항상 열심히 안 빠지고 하는 편이었습니까? 아, 저 지금까지 네. 한 번도 안 빠졌어요. 이야, 부재자 투표를 하더라도? 네. 아, 그래요? 황봉 씨 같은 경우는 투표를 뭐 수시로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. 아, 이게 없는 말 하지 마. 솔직히 얘기하세요. 예, 예. 나는 투표를 빠진 적이 없어. 아, 그래요? 난 다 하지. 아니, 네. 그러는 박봉 씨는요? 저는 이제 행사 응모권 투표는 많이 했죠. 이런 친구들 중에 나라가 이 모양 입꼬리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싸이! 이분이 네. 이제 호가 있죠? 네. 발정. 발정. 네, 호가 붙었습니다. 오, 심한데 오늘? 아니, 심한 게 아니라 갑자기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는 얘기야. 오, 끌어가는데? 네, 저도 그 이름은 많이 봤는데 왜 그런 별명이 붙은 거예요? 아, 그 못 보셨군요? 네네. 네. 그분이 이제 돼지 발정제. 아, 아 옛날에? 악말 던질 때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가 왔는데도 애놓고 촌년이라고 이게 공식 성사에서 얘기했다가 욕 많이 먹었어요. 그다 기자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저는 촌놈입니다. 뭐 이렇게 말 바꾸고 막 그랬어요. 아, 그분들의 그분의 막말이 한 네. 문제가 아니면 그럼 뭐 이제 네. 방송사에서는 그러잖아요. 모래시계가 말이야. 응? 왜 떴는데 말이야. 나냐. 응? 그 내가 저기 정권을 잡으면. 그 SBS 그 뉴스가 더 없앨 거야. 이것도 막말을 던졌어요. 네. 얼마 전에 또 막말했잖아요. 네. 개가 지쳐도 기차는 달린다고 막말을 막 던지는데 네. 제가 이분이 왜 할까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. 네. 이게 네. 지금 자한당이 이슈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이슈를 몰아야 된다. 악수죠, 악수. 악수고 저 욕을 더 달려요. 아니 욕을 더 많이 먹고 있고 아, 말이죠. 에, 오히려 이제 다른 분들께서는 고맙다. 네. 에, 홍준표가 이렇게 해주니까 뭐 자동으로 망하겠구나. 그렇죠. 아,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. 네, 최근에 이제 되게 남북미 막 이렇게 화해 모드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전 지구에서 네. 딱 반대하는 사람이 두 명이잖아요. 아베랑 홍준표. 아~ 아베 파당은 그처럼 지랄발광하고 아니 지금 분위기 파악 센스가 이게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. 좀. 그러니까요 이게 뭐 국익보다는 어떤 그 본인들 당의 어떤 생존과 본인의 밥그릇 그거의 이익만 보는 에,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뭐 자유한국당을 무조건 뭐 욕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. 지금까지 보면 그 이정현 님이 저 자유한국당 출신이시잖아요. 그 당 출신은 아닌데 그쪽을 지지하시는 자유로운 분이에요. 그런데 그 전에 이정현 대표 기억나요? 네. 장관 지지겠다는 거. 네. 그분부터 시작해서 자유한국당 죄송하지만 어떻게 제대로 된 대표가 한 명도 없습니까? 그러니까. 이해가 안 돼요. 왜 네. 그런 사람들만 대표를 뽑는지. 아, 박권 씨가 네.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네. 하루는 자한당에서 행사 보고 아. 하루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행사 보고 이거요. 자한당 행사 한 적 한 네. 번도 없고요. 네, 그래요.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. 예전에 제가 했었잖아요. 새누리당 때. 한 번도 안 했어. 안 했어. 한 번도 안 했어요. 아니, 왜 뭔 소리야. 내가 다 들은 얘기가 있는데 새누리당이요? 그래요.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. 네. 더불어민주당 개소식 사회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요? 네.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네. 대한항공 네. 촛불집회 사회본 사람이에요. 아이고 웬일에 이렇게 좋은 일 하셨어. 아, 뭐야 이 사람 진짜 너 왜 오빠에 대한 이미지가 왜 그러니. 나 원래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사람이야. 안당에서 네. 500만 원 준대. 한 시간만 네. 행사 봐달래. 네. 할 거 안 할 거야? 전 할래요. 너 할 거야? 네. 그거 좀 갔다. 아, 먹고 살아야죠 지금. 야, 그거 좀 1, 2부씩. 아, 신경이 못 가주네 지금. 어? 야, 1, 2부씩 나눠서 하자. 야, 1, 2부씩 나눠서 1분호 250, 내 250. 2분호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네. 네.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. 행사는 네. 어떤 당의 사상과 자기 어떤 그 당적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.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네. 아니, 그 행사면은 아베가 불러도 갈 거야. 이 잠깐만. 아베 행사 한 거야. 아니 자한당에서 고깃집 회식한다 그러면 할 거야 안 할 거야? 맞아, 저는 안 합니다. 아 저기 자한당인데요 이번엔 저 그 삼겹살 지금 예약 되죠? 그럼 아니야 새끼야. 전 정확히 얘기합니다. 아니 전 진짜 아침에 황봉 씨 뻥이야. 왜냐면 저분은 아유 그 돈 앞에서 피눈물 없는 분이야. 아유 아니야. 야 후배한테도
학부도 안 가가지고 돈 다 받는 사람인데 장학금 그거 회식하면 당일 월성으로 해야지. 그건 돈이잖아. 내가 너한테 준 서비스가 얼만데 진짜. 고기국수가 네 뱃속에 몇 개나 들어갔는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. 고기국수 그래 몇 번 줬다. 몇 번 줬어. 저번에는 사이다 하나 주면서 아니 장학금 그런 거. 어쨌든 오늘의 골자는 그겁니다. 그렇죠. 국민의당 그 날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왜 지방선거 그 하기 전에 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정부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? 오늘 그렇게 골자예요. 그 북미 회담을 하려면 네. 6.13 지방선거 끝나고 해야지. 왜 그 전에 하냐. 네. 그냥 간단한 거예요. 만약에 그 전에 6.13 지방선거 하기 전에 하게 되면 와 우리 완전히 진짜 한 적도 못 차지하는 거 아니야? 이게 지금 뭐 그런 불안감 때문에. 그런 불안감 그렇죠. 때문에. 더군다나 자기가 막말까지 했으니까. 무슨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. 그렇습니다. 오히려 네. 국민의당 한다 하면 더 환영하고 그래야지. 그래야지 원래대로라면. 그러면 오히려 더 지지가 올라갈 걸? 그럼. 그러니까 자기 살 좀 깎아먹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럼요. 네. 자,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. 이렇게 좋은 대의를 저버리고 일단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따끔한 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고아침 씨 이 욕 들어갑니다. 가증스럽게 놀아대는 간악한 쪽발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. 민족의 반역자 이 X한 놈들아. 어디 가서 강물에 코맞고 돼지 이 X한 놈들아. 너희는 한 속도 못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X한 놈들아. 너도 이렇게 야, 너 이거 그대로 나가면 너 큰일 나. 야 자한다니 너 저기 정권 잡으면 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너. 자 다음은 우리 사이카의 큰 어른 거함 황궁씨의 유혹 들어갑니다. 죽여요. 형이 이끄는 자한당은 형 때문에 지금 자멸당이 되고 있어. 야 정신 차려. 뭐 정신 차리고 싶으면 내가 프로그램 하나 소개시켜줄게. SBS에 우리 애가 달라졌어. 그 패러디에서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. 가서 좀 거기서 반성하고 회개해. 알았지 준표야. 아니 오늘은 좀 더 애절하셨어요. 아니 내가 진짜 준표 형 정말 뭐라 그럴까 측은지심이 드는 거야. 아 진짜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저 형 진짜 뭘 잘못 먹었나 왜 저럴까. 한때 자한당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웠던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원하게 싸드렸습니다. 사이카